5월 27일 서울운동장 야구장에서는 평화신문사와 대한야구협회 공동초청으로 이번에 모국골 방문해 온 제1교포 선발야구단과 국내 야구팀들과의 시합이 벌어져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야구팬들이 스탠드를 메꾼 가운데 제1차전에서 제1교포팀은 우리 육군팀과 대전했습니다. 경기는 4회 말까지 1대1 동점으로 접전됐지만 6회 초에 제1교포팀은 3번 타자 이재현 선수의 중후간을 끌는 2루타로 1고 2점을 얻어 1차전에서 육군팀을 3대1로서 이겼습니다. 다음 날에는 교통부팀을 6대4로 이겼으며 3차로 농업은행팀과 대전에서는 농업은행팀이 7대2로서 이겨 제1교포팀은 첫 패배를 당했으며 계속 국내팀과 시합을 가졌습니다.